척추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. 짐볼 위에서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압을 유지하세요. 동작 시 척추의 분절에 집중하여 움직여줍니다. 첫 번째 운동, 이제 롤 다운업을 한번 해볼게요. 우리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뻗어볼게요. 한 45도 정도? 그리고 엉덩이 지금 중앙에 있잖아요. 중앙에서 좀 더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여기서 45도로 맞춰줄게요. 다시. 네, 조금 더? 좀 더. 네, 좋아요. 자, 그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,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반을 움직이는 거예요. 우리 고관절을 움직일 건데 고관절을 안쪽으로 말아줄 거예요. 이렇게 쭉 내려가요. 등이 닿을 때까지요? 등까지는 아마 닿기는 어려울 거고 등 바로 아래까지는 닿을 수 있을 거예요. 그 대신에 이렇게 아예 기대서 수축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축감은 계속 느낀 상태. 자, 거기서 이제 상체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올 거예요. 네, 그리고 허리는 펴주실 거예요. 자, 키 커진 상태 유지하고, 자, 여기서 또 다시 골반을 안쪽으로 말아주세요. 골반 말아서 짐볼 움직임 만들어주시고, 복부는 수축 유지. 자,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롤업 해요. 좋아요. 키 커지고 허리 피고. 네. 네. 허리 피신 거죠? 네. 네. 자, 다시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차례대로 말아서 척추 하나하나 분절시켜주시면 돼요. 다시 내쉬면서 위로 올라와주세요. 이 동작할 때 유의사항은 척추의 움직임을 분절분절해서 이렇게 계속 느껴줘야 돼요.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, 네, 우리 척추뼈가 마디가 있잖아요. 척추뼈 마디를 하나하나 짐볼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그렇게 해주시고, 복부는 계속 수축감 느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균형 유지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. 균형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서 균형 유지 해주시고, 코어도 균형 유지에 굉장히 좀 큰 힘이 돼요. 그래서 코어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. 네.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한 세트 해볼게요. 네. 이제 선희 씨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자, 천천히, 조금 더 천천히 가볼게요. 네, 좋아요. 자, 어깨 살짝 끌어내리고, 네, 복부의 힘 유지. 자, 다시 골반 하나하나 천천히 척추뼈 마디마디 닿도록 내려갈 거예요. 좀 더 둥글게 말아볼게요. 좋아요. 자, 올라올 때는 상체부터 둥글게 말아서 올라올 거예요. 자, 다시 해볼게요. 네. 자, 골반부터 천천히 둥글게 말아요. 복부 수축 쏙 후. 조금 더 밑으로. 네, 여기까지. 자, 다시 상체부터 천천히 일어나요. 상체부터 둥글게 말아서. 자, 허리 펴고 마지막엔 키 커질 거예요. 네. 네, 다시 혼자 해볼게요. 어깨 살짝 끌어내리고, 네, 좋아요. 복부 쏙, 네, 좋아요. 네, 잘하셨어요. 이제 우리 한 세트 해볼게요. 네. 호흡 한번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.
마시고 하나 넷, 다섯, 여섯, 마지막 일곱. 네,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다음 통장 넘어가 볼게요. 네.